오늘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씩 잘해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그래도 또 져서 아쉽습니다. 오늘 상대 라이너인 제카 선수한테 아무것도 못 하고 진것 같아서 좀 불안해요. 스프링 때에 비해 저희가 저점은 더 높여서 다져진 것 같긴 한데, 뭔가 그렇다고 더 특색 있는 고점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실제로 이제 KT도 이제 그때 그좀 정돈이 잘안 됐을 때, 그러니까 캐스팅 선수나 이제 개막전이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강팀을 다못 이긴 것이 좀 아쉽고요. 2라운드 때는 그런 강팀들을 한 번이라도 좀 되게 경쟁력 있게 이겨볼 수 있게 다시 잘 준비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뭐 그냥 이즈 많이 해가지고 그 연습을 오늘 이렇게 왜냐면 그 뱀픽을 저희가 강요하는 거잖아요, 상대한테. 그러니까 디어픽을 이렇게 할 때는. 그래서 이제 바꿔가면서도 해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한게 제일 괜찮을 것 같다고 돼가지고 오늘 그냥 준비한 대로, 그냥 다 같이 준비한 대로 다다다닥 잘 했는데, 하나가 생각보다 꽤더 많이 잘해줘가지고 약간 눌려있는 구간도 길었고, 특히 1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로 바텀 미드가 지면 안 되고 조금 덜 져야 되고, 그래서 오브젝트 같은 것도 이제 견적을 안 되면 빨리 돌리거나, 살짝 안 되면 좀 맞대던가 그래야 되는데, 이제 맞대면 맞대는 대로 다 손해를 봐가지고 미드가 1세트 때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미드 턴이 빠져있을 때, 심지어 그때 윤회가 올라가서 나르 전멸에 저희가 쓸린다든가, 그렇게 좀, 그러니까 일어서야 할 파워그래프 타이밍 때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초반에 다들 너무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그 저희가 스크림 때부터 준비해온 그런 흐름으로는 많이 안 갔고요. 그래서 이제 2세트 때 이제 확 이제 다른 준비한 걸 했는데, 그거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았는데,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즈 제리구도나 뭐그 이제 브라움을 레오나로 브라움하고 브랜드를 하고 막 그런 다양한 구도에서 저희 약간 자잘자잘하게 좀 실수가 있었고, 상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한 부분도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다 열심히 하다가 상대가 조금 더 잘해서 진것 같습니다. 그 슈퍼 플레이가 할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그리고 저희 팀 선수들이 다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커즈 선수야 슈퍼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오늘도 브랜드에 되게 잘했는데, 두두도 슈퍼 플레이가 항상 엄청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고, 이제 근데 결국 중요한 건 팀의 딜러겠죠. 그 미드랑 원딜이 슈퍼 플레이를 낼수 있는 그런 순간의 각을 보고 그때까지 좋은 집중력으로 게임을 단단히 잡아가느냐. 그래서 이제 원딜 미드가 아무래도 신생이니까 데이터가 좀 많이 쌓여야 되다 보니까 그런 각이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둘다 피지컬도 엄청 뛰어나고 하드웨어가 좋아서 계속 해나가면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슈퍼플레이에, 그거는 슈퍼플레이는 사실 그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잘 깔려 있어야 되고, 환경이. 그래서 서포터도 되게 잘 깔아줘야 되고, 바이퍼 오늘 이제 상당했죠. 저 보면서 와, 진짜 잘한다, 각이 예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즈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팀원들도 옆각, 게임각, 라인 관리랑 턴이랑 그런 걸 따다닥 잘 맞췄을 때 그렇게 날뛸 수 있는 각이 더 매끄럽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그렇게 저도 이제 세계 1위라고 생각하는 바이퍼조차도 그걸 안 깔아주는 팀에 집어 넣어버리면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슈퍼플레이가 잘 나올 수 있는 팀,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일단 후반기는 전반기의 장점은 최대한 유지하되,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동부로 이제 분류되는 팀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되게 꾸역꾸역 다 이겼잖아요. 그런 안정적인 저점은 유지를 하되, 라인전이나 기본 그 15분 전에 좀 기초체급 CS나 그 그냥 그 티키타카, 특히 이제 미드와 바텀이 딜러가 포진되어 있는 지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연구해서 잘 하고, 설령 라인전 체급이 뭐 그냥 지금 이 정도여도 좀 더 기술적으로 더 지어짤 게 있는지 뭐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도박적 뱀픽에서 별로 그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저점을 좀 낮추더라도 아예 뱀픽 대승을 노려서 어떻게 한번 이렇게 매치 승까지 노려보려고 노려보는 타이밍을 잡든, 한두 번은 반드시 이겨내야 돼서, 그래서 저희도 진짜 목표는 아직도 롤드컵 진출을 최종적으로 하고 싶다? 그게 이제 최종 목표인데, 그래도 다들 1년 반 동안 엄청 열심히 해왔으니까 뭔가 갑자기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그 라인전 저점 높이고 다시 한번 재밌게 붙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팀들이랑 약간 성공하면 그래도 네, 그 그냥 항상 엄청 보면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심적인 기술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항상 1세트가 살짝 느슨하고 2세트부터는 이태원 선수가 엄청 타이트해지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경우가 이제 확률적으로 많았는데, 뭔가 그런 걸 잘하면 그냥 엄청 도약할 것 같습니다.